박홍매 중국어 오늘은 한 적 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황이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음을 나타낼 때 동사 뒤에 조사, 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. 자, 예문 함께 볼까요? 나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. 와, 看过 这部电影, 我看过这部电影。 나 예전에 그를 좋아했던 적이 있다. 我以前喜欢过他。 我以前喜欢过他。 너 외국어 배워본 적 있니? 你学过 外语吗? 你学过外语吗? 나 어딘가에서 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. 我好像在哪儿见过他. 我好像在哪儿见过他. 너 북경에 가본 적 있니? 你去过 北京吗? 你去过北京吗? 나 중국에서 오리구이를 먹어본 적이 있다. 我在中国吃过烤鸭. 我在中国吃过烤鸭. 오늘의 단어 以前 과거 예전 好像 것 같다. 烤鸭 오리구이. 자,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. 我看过这部电影。我看过这部电影。我以前喜欢过他。我以前喜欢过他。你学过外语吗?你学过外语吗?我好像在哪儿见过他。你去过北京吗?我在中国吃过烤鸭。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. 再见.